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다. 가운데 보스가 있나보다. 15마리 고드프레이. 야, 여 이맵 하나에서 보스가 둘이 나오는구나. 좁은 입구, 좁은 입구, 좁은 입구. 공속. 야, 나 좀 보게 해주면 안 되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스전이 이래도 되는 거니? 나 체력이 없는데 괜찮은 거냐? 어여, 어여, 잡았어? 잡았어? 야, 보여주고 잡아 좀. 뭐야? 지역증서 먹어버렸어. 저거 좀 다 깨주세요. 정밀한 곤봉. 오, 배드 소드. 자, 딱히 땡기는 건 안 나왔네요.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고드프리나 한번 소환해보자. 누나, 고드프리가 안드레 정도 먹네요. 가자. 여기 있다. 보물 상자. 사레이 두개골. 진짜 도망갑시다. 진짜 갑시다. 가운데냐? 여기 있네. 안드레 지가 155에 초성피 259에 공성은 일반 건보다 약간 빠르고요. 체력 4만이네요. 그리고 얘냐? 125에 1152, 1.2 공속에 1만 체력. 이거는 그리고 기사. 기사 풀렸죠? 기사? 어딨냐? 여기 있네요. 30에 230에 1368. 보자. 아, 후루카이보다 딜이 세고 체력이 낮네. 괜찮은데 매력있게 잘 만들었구만. 안드레 심장 힐드에 가져다 주면 멋진 것을 줄 거예요. 예이! 어? 언데드 거인 3명 뭐라 그랬는데? 써보자. 없어졌어. 아, 이 주변에 남는 거인들이구나. 이게 다냐? 아, 참나 웃기네 이거. 이게 다야? 그냥 소모템이네? 가자, 우리 영웅 2명 조합이야. 보여줘! 고트프레이. 야, 찌르는 것 봐. 한 방에 1200입니다. 제 2배예요, 2배. 잘 싸우죠? 어, 이거 괜찮은데, 진짜? 얘 꿀 좀 빨겠는데. 아, 힐 받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힐 받으면 좋다고 하트 보내는구나. 깜찍한 애 아주 그냥. 이거 버프 걸고 싸우면은 제법 괜찮겠는데, 뭐 해봐. 일단은 사고, 나 체력 왜 이렇게 없지? 가는 길에 채워야겠네. 내 지팡이 효과로 몸 세우고 고트프레이랑 이 조합으로 가는 걸로. 이거 밸런스 괜찮다. 딱 데려와. 7명 남았네 이 맵에? 몬스터? 야, 딜 좀 봐. 안드레 딜 좀 봐. 마음에 들어. 야, 근데 255면은 뭐야, 산자들을 모두 죽여라? 255면 샌드디 아닌데 왜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 얘네 체력이 2000은 될 거 아니야 거의. 근데 왜 저렇게 많이 들어가? 뭐 두 방에 죽네 다. 비밀번호를 알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비밀번호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 4개밖에 없는데? 제가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세요. 저는 이거 수백 년 동안 썩어왔고 목이 타는 듯 마릅니다. 저장고에서 시원한 음료 하나를 준다면 도와드리죠. 저도 물 마시겠습니다. 아, 좋아. 여기를 가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죠? 갔다 오겠습니다. 일 것 같은 다. 어우, 야. 여기 계시고요. 전 일로 오시고요. 야야야, 일로 와봐. 그렇지. 다 깨버려. 여기는 쇼컷인 것 같은데 돌아오는 저쪽인가 보죠? 아, 왜 이런 데다 아이템을 줘? 가져가야 되잖아. 정말 가기 싫게 만들었다. 야, 제주다 이것도. 건너가 일단.
너희가 건너가고 나 지금 무적 없지만 이 정도의 죽을 체력이 아니지 나는. 어여 잠깐만요. 야, 아니 뭐 저렇게 죽어? 아니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네? 아, 내 얼마야? 아씨, 14,000원에 9,000원 돈안쓸 거긴 한데 안 사.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산다. 인간들 꺼내.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갑시다. 뭐야? 부자. 여기 젠 하나도 안 되나 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0으로 시작하네요. 홀 폭발홀. 모히또. 기분 전환용 칵테일. 칵테일을 저런 데서 먹는구나. 독 같다 독. 가자.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갔다 갈까요? 상관없을 거 아니야. 가자. 정직한 사위꾼의 은닉처. 무언가가 A 캐본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언더구단이 움직인다면 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뭔 놈의 고민이 있으세요? 전제 언데드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에 대중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최고의 시기를 대중을 위해서 보냈다. 언데드 대중을 위해 몸을 맞춰 일했는데 갇혀 있습니다. 오르크라는 녀석이 이곳에 온 뒤로 저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가신 오크를 없애준다면 비빌 은닉처 알려줄게요. 그로시다 이 말이지. 오로크라. 야 쟤네 잠깐만. 아 쟤네 오크구나. 보여줘 기사단의 힘을. 보여줘 속도의 힘을. 나는 궁수를 제거해주겠네. 치명타 20% 맞니? 너무 힘들게 이기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너희 숫자가 있는데? 좀 충격적인 걸? 따라와! 여기! 다 쓸어버려! 더러운 놈들. 이거 한번 살려볼까? 후루카이구나, 그냥. 별거 없네. 이거 뭐 버튼 있는 거 같지 않나요? 잠깐만. 싸게 진실을 밝혀내. 그렇네. 야, 역시. 역시 나야. 얘가 오로크구나. 해치워라. 후루카이 영웅이네. 내 기사랑 기사 영웅이랑 좋은 승부가 됐을 텐데. 아쉽구만. 원거리만 제거해두고. 잠깐만, 망했다.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될줄 몰랐어. 워메 독한 놈들. 일단 얘부터. 오로크. 야, 이 뭐야 데미지. 야, 알아서 죽여라. 이 정도는 문제 없지? 믿고 있어 나는. 명절 아뮬렛? 좋아. 산자를 모두 죽여라. 완료. 저기 증명서 안 줬니? 아, 맞다. 나얘 데려가야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아직. 딱그 기사 정도인 것 같아. 기사보다 약간 더 튼튼하고 데미지 낮고 딱 그렇겠죠? 자, 도착했고요. 캐볼한테 보고합니다. 북동쪽 구석에 있는 방울을 뒤집으면 석상의 받침대 내부에 비밀 스위치가 있어요. 아까 그거 우리가 먹은 건가? 여기 석상 이거 얘기하는 건가 보죠? 관심 없고요. 돌아갑시다. 자, 목마른 해골에게 왔습니다. 234123이야. 미친놈. 234 꺼져 얘들아. 아, 이거 혹시 그렇게 될까봐 일부러 잘 패놨다, 번호를. 야, 똑똑한데, 진짜, 여기서?
혹시 회골이 밟을까봐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 와, 똑똑하네. 비밀번호? 데뷔를 언제 줄 거야? 야만인의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놔. 말 그대로 마을이네. 잠깐만, 탑이 탑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제 울라물라고. 일단은 아래부터 깨자.